서울시와 정부의 정책 같은 것들을 보셔도 재개발 추진 요건을 좀 완화를 해준다거나,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소형주택 활용도 제고. 그래서 이게 그 빌라 시장이 사실 전세 사기 같은 것들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순환이 안 돼서 이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든 주택에 주는 거는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작은 거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아니어야 돼요. 그 빌라나 뭐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뭐 다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수도권은 가격이 매매 가격이 6억 이하여야 되고 지방은 3억 이하여야 되는데 아무 때나 이제 그 지어진 주택들이 다 이제 포함되는 건 아니고 올해 내년에 이제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 기본적으로 가능하고 이게 아니고 기존에 지어진 기축이다라고 하면은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면 또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혜택을 받냐?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금할 때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내년에 지어지는 신축 소형주택은 뭐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해도 이제 주택수에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금 산정할 때. 근데 이제 기축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처음에 정책을 내놓을 때는 의무 임대기간을 10년 좀 기니까 6년으로 줄인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책을 내놨었는데 이게 이제 그 법이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6년 기간이 적용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주택수 빼주는 거 소형주택 이거는 이미 이제 세법 시행령이 다 개정이 돼서 입법 예고까지 마치고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증가 그리고 사업 수익성이 좀 애매하고 이제 뭐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투자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제 당분간 이제 투자로 접근하는 거는 별로 추천을 안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제 아파트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재건축보다는 최근에 이제 향후 10년 안에 지어진 뭐 신축에 가까운 이런 아파트들을 이제 저렴한 공사비로 공사를 했던 그런 상품들을 좀 매수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이제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좀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제 그 잘 맞춰서 사시면은 세제 혜택을 좀 받으실 수 있는 게 있고, 아직 사업성이 좀 훌륭한 곳들이 남아있기도 하고,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이라던가, 뭐 신통기획이라던가, 뭐 강북 대개조 정책,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밀고 있는데, 이런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재개발 구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투자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재개발 투자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거는 제가 이제 사례로 갖고 온 거지 반드시 여기다 투자를 하셔라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1억 미만 투자처를 제가 찾아봤는데 서울에도 1억 미만 투자처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 소진돼서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기는 한데 이제 제가 이제 조사를 할 때만 해도, 이 자료를 만들 때만 해도 1억 미만 투자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개를 한번 드리면은 한번 위치부터 보여드릴게요. 상월공역 근처에 이제 모아타운 추진 지역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물론 이제 모아타운 후보지로도 지정이 되지 않은 아주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이 주변에 이제 석관동, 여기가 석관동인데 이 주변에 이제 석관동 일대에 모아타운 추진되는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거기는 이제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곳들도 있거든요. 이제 프리미엄이 한 2억에서 3억 붙어 있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1억 이하로 또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프리미엄이 안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아타운 추진이 뭐 본격적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프리미엄이 그 주변 지역과 유사하게 이제 붙을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를 한번 보여드렸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아타운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냐?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아타운 신통계고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 모아타운은 말 그대로 이제 작은 사업지들을 모아서 대규모로 만들어서 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인데, 이게 서울시에서 그 모아타운 후보지를 추진하는 곳들을 한 80곳 넘게 지금 지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있고, 실제로 이제 소규모 사업체들은 개발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멈춰 있는 곳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대규모 개발지 옆에 이제 소규모 사업지들 개발이 어려운 곳들은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좀 보기에도 안 좋고, 개발 필요성도 있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뭐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모아타운이 인기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미래타운이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비슷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다른 이제 광역시들도 이제 비슷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소규모 사업지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모아타운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이제 초기 사업 단계로 보시면 돼요. 그 이 말은 뭐냐면은 적은 투자금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네, 이제 그 모아타운의 일단 장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이제 내놓기로는 사업 속도를 많이 줄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한 13년 걸린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모아타운은 절차를 확 줄여서 뭐 4, 5년이면 입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모아타운 1호 사업지로 해서 강북구 번동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이제 장점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기존의 이제 소규모 사업지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적용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지어놓고 나서도 좀 객관적으로 단지 가치가 높아지기가 좀 어려운 구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규모 사업지를 여러 개 모아서 대규모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성을 개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사업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준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개발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또 추가로 부여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좀 사업 수익성을 높여주고 사업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지원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일부 이제 초기 사업 자금 뭐 이런 것들을 또 지원하기도 하고, 이제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서 처음에 이제 정비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관리 계획 수립할 때 뭐 이런 것들 가능하게끔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단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거의 초기 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투자를 하시기에는. 그래서 사업지 선별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그 모아타운 신통기획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조합원 입주권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더 복잡해졌어요, 예전보다. 다 기준이 달라요, 사업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모아타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초기 단계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단독 입주권이 나오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상월공역 근처에 모아타운 뭐 추진하고 있는 곳은 여기인데, 이쪽 일대는 지금 거의 이제 석관동 모아타운 또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교통적으로 좀 이제 개발 호재가 있어요. 교통 개발 호재가 있어서, 이 보시면 여기 그 돌고지역 그 상월공역 6호선인데, 이 석계역으로 가면은 여기 위쪽으로 한정거장만 가면은 광운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 광운대 역세권 개발 얼마 전에 이제 현대산업개발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라고 해가지고 기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은데, 이제 그 보시면은 광운대 역세권, 뭐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양 그 모습을 보시면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건데, 뭐 주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비주거 시설도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민자 역사 물류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준공 예정은 2028년으로 되어 있는데 뭐 실제 조금 늦어지기는 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이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삼성동의 코엑스 같은 형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 같은 것 들도 있고, 주거도 이제 보면은 아파트가 한 4,000세대 들어가거든요. 역세권에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가치가 높아질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의문역에서 세정거장 가면은 청량리거든요. 이 청량리역 부근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GTX 때문에. 그래서 여기 GTX 말고도 노선이 12개인가 13개인가가 뚫리는데, 여기 GTX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GTX 노선이 개통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석관동 부근을 보시면은 여기가 교통
접근성으로는 좀 강남 접근성이나 뭐 광화문이나 여의도 이런 도심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도 뭐 이문동, 장희동, 석관동 이쪽이 가격이 좀 서울에서도 가장 낮은 지역에, 집값이 낮은 지역에 속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청량리역에 GTX가 생기면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동탄 같은 데들도 이제 GTX 개통이 가시화가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제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청량리역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한 4분 정도 걸리고 여의도까지 8분, 서울역까지 2분밖에 안 걸려요. 이렇게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나빴다가 확 좋아져야 그래야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런 형태의 투자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주변도 굉장히 그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에 강의를 나가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문 휘경유타운은 거의 개발이 끝났어요. 그래서 막 공사해가지고 거의 다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문 1구역,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가 그렇게 안 좋은 때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 상당히 높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문 1구역이 먼저 분양했죠. 그리고 3구역이 더 위치가 좋아요. 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세대도 크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분양이 다 됐어요. 경쟁률 높게 분양이 잘 됐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문 1구역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입주 예정인데 평당 3,285만원 했거든요. 근데 최고 경쟁률 194대 1 나왔어요. 이문 3구역 같은 경우에 그 뒤에 있는데 이문 1구역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좀 욕심을 냈어요. 평당 단가를. 그래서 평당 분양가를 3,550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최고 경쟁률이 좀 떨어졌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 이제 이문 4구역이 가장 느리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분양 신청 단계로 보시면 되고 휘경 1, 2, 3구역도 입주를 완료하거나 입주가 곧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제 전용 84형을 그 뭐 분양을 받거나 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뭐 그 나와 있는 매물들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한 10억에서 12억대 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이문동이고요. 휘경동은 이 아래쪽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시고 그 위쪽으로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상월공역이잖아요. 여기 장애 뉴타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뭐 거의 이제 진행이 많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얼마 전에 장애 15구역 관련해서도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런 정도 이제 1, 2, 4, 5, 6, 7, 10 뭐 이런 데는 이제 거의 입주에 가까운 단계로 거의 사업이 뭐 끝나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장애 19역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랑제일교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알바끼 해가지고 정비계획 변경해서 이제 정비구역에서 뺐죠. 그 교회를. 그래서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구역으로 볼 수 있는데 뭐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장이 4구역, 6구역 분양을 그러니까 4구역은 분양을 했고 그 평당 2,834만 원에 분양을 했고 장이 6구역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 지금 평당 3,500만 원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보시면은 위치를 이문동보다 장이동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분양가는 더 낮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문동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작년에 이 분양했을 때 평당 이제 3천만 원대 분양을 했잖아요. 이때도 이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희동이 이번에 분양하면 3,500만 원대 오히려 이문동보다 더 높아지는 분양가가 형성이 될 예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분양가들이 계속 높아지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장희 뉴타운과 이문 휘경 뉴타운의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그 가격 형성 중간쯤 어딘가로 이제 분양가가 정해질 수 있겠다. 새 아파트를 분양했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은 이 주변에 학교가 많아요. 학교가 많아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내가 직접 실거주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세 끼고 투자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투자금을 좀 낮추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임대차가 좀 잘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 주변에 이제 학교 같은 것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임대차가 좀 안정적으로 맞춰지는 지역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석관동 모아타운 여기 같은 경우에는 SH 시범 사업지거든요. 그래서 SH에서 시범 사업지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시범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든 좀 잘 가게 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주변들이 다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개발 자체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될 것 같고요. 그 이 위치를 봤을 때는 여기가 지금 개발 호재로 보고 들어가지 않으셔도 사실 주변에서 이주 수요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근데 물론 이제 저렴하게 잘 사셔야만 가격 상승 시세 차익을 좀 누리실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같은 경우도 뭐 계획상으로는 사실 이제 뭐 후보지 신청 단계이기 때문에 뭐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거다 요거를 가늠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뽑아 보면은 한 1000세대 정도 규모의 이제 사업지가 된다라는 거고, 이제 뭐 추가 분담금도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뭐 이런 형태의 매물들이 주변에 많이 나와 있더라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모아타운 아까 말씀드린 그 단독 입주권 나오는 매물인지 반드시 잘 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특히 신축 빌라 사실 때.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엔 장점이 있어요. 신축 빌라는 이게 집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제 잘 들어오죠. 그러면 안정적으로 좀 임대차를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고, 또 이제 가격이 그 뭐 새끼고 사시면 투자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데 비해서 이게 신축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합원 권리가액 산정할 때 그때 이제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구축에 비해서. 구축은 건물값이 거의 없으니까 땅값으로만 산정을 하는데, 신축 빌라는 거래 사례로 보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이제 내가 상가격보다는 좀 감정평가 금액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잘못하면은 단독 입주권이 안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물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거를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전에 그 이후에 이제 쪼개졌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다가 권리 선정 기준일 이후에 쪼개졌다. 그러니까 쪼개서 이제 10세대, 뭐 다세대 주택, 빌라가 지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세대별로 단독 입주권이 안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좀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시는 게 좋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